노동자의 열사병을 예방하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건설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실태 계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며 오늘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건설사들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비현실적인 면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해결 방법은 없는지 백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는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정부 종합청사 앞에 모였습니다. 정부의 폭염 대비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철저히 무시되고 있으니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더운데 조금만 쉬었다 하자. 그래도 눈치를 봅니다. 어쩔 수 없이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있는 게. 공기에 맞춰봐야 되고. 정부의 가이드라인대로 쉴 거 다 쉬게 하면 발주처와 약속한 공사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 발주 단계부터 기상 변화에 따른 휴식 시간을 고려해 공사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고 건설 노조는 주장합니다. 이 폭염에 일을 할 수 없는 것들을 집어넣어서 공사 기간을 적정하게 보장하는 법을 만들던 뭐 시행령을 만들던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건설사도 공사 기간에 여유만 있다면 정부의 폭염 대책을 공연불로 만들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체 상금이나 이런 불이익을 좀 받게 되니까 뭐 공기만 널널하다면요. 그 가이드라인 준수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뭐 어렵지는 않은데.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이니 따라라. 안 하면 처벌한다고 으름장만 놓을 게 아니라 현장에서 왜 안 지켜지는지 그 이유를 정부는 살펴봐야 할 겁니다. SBS 백운입니다.